빨간색이 문화 간의 감정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내용이 빨간색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두 문화 간의 교류가 혹은 두 나라의 언어 번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파란색 결과예요. 노래를 부를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좀 흐느적거리면서 불러야 하지 않겠어?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거를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구글 번역기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라우드라고 표현했어. 흐느적을 라우드라 표현했어. 근데 라우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크게잖아. 그러니까 이 라우드하고 흐느적하고는 이 느낌이 다른 거야, 우리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표현 때문에, 표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흐느적이란 표현이 없잖아. 근데 한국어에서는 쓴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자바 언어에서는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흐느적을 라우드로 써야 되느냐? 이거를 참 번역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문화적 교류가 하기가 힘들다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각 나라에서 감정 표현이 다르다. 예시를 미국하고 자바 말이 감정 표현이 다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이게 원인이고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어려움이 뭐뭐가 있냐면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 니네 번역 제대로 한 거? 한거 맞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불완전하게 번역될 수밖에 없어, 앞에처럼.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동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의를 하는데 그냥 대충 동의하는 거야. 비슷하면은 그냥 다 맞게 해주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냥 이거는 대충 이런 표현이야 라고 동의를 해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있고, 근데 맨 마지막에 또 어려운 문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얘네는 이를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 정확히겠죠, 정확히 파악할 때보다는 넓은 범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동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동의를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영어로 글을 보면서, 이제 particular difficulty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여기서 attend는 수반하다, 수반하다. 수반하는 건데, 뭐를 수반하는 거냐면은 노력에 수반되는 특별한 어려움이야. 이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파란색이 되는 거겠지. 뭐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데,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은 정도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어떤 정도냐면은 cross-cultural convergence, 문화 간에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야. 여기는 아래도 나왔지만 문화 간에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노력을 수반하는 어려움이야. 감정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표현이 비슷하게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해. 근데 이러한 것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제 뭐뭐뭐가 되다. 여기에 이제 원인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감정이 비슷해져 가는데 좀 어려움이 뭔지 여기서 살펴보면 돼. 이 사람이 있었는데 연구를 했어. 뭐를 이어? 사용인데 어떤 사용이냐면은, 이제 affective란 얘기는 정서적인 용어야. 정서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describe, 묘사하는 건데, 뭐를 묘사하는 거냐면은 표현의 특성이야. 음악의 표현의 특성인데 이게 뭐 사이냐면은 서양하고 그다음에 자바인의 연구 대상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내가 한국어로 한 거야. 음악 표현의 특성이 아까도 봤지만은 한국어는 흐느적거리단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영어는 그냥 라우드라고 표현한 거야. 이게 약간씩 다르단 얘기예요. 그래서 assert는 알아내다인데, 뭘 알아내냐면은 몇몇의 자바인의 감정 용어는 did not straightforwardly니까 바로야, 똑바로. 똑바로 correspond to는 뭐뭐 일치하다야. 자바인의 감정 표현은 서양 카테고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단 얘기야. 여기서 한국에서 흐느적거리는 것은 영어의 라우드의 카테고리에 전혀 맞지 않는, 약간 달랐단 얘기야. 이게 표현이 달랐단 얘기니까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이것은 raises some doubt니까 이것은 어떤 의심을 일으켰어. 이건 결과지. 뭐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연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연구를 믿어야 되는 건데? Purport는 주장하다야. 문화를 비교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거 믿을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아 저거를 믿어야 돼? 얘네 제대로 연구한 거 맞아? 왜 표현이 아예 달라버리니까. 여기서 흔의적이라 썼는데 여기서는 라우드라고 썼는데 이걸 연구한다고 그런 용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쓴 거잖아. 그러면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을 흔의적을 라우드라고 표현했으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영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서 한국 사람들을 흔의적이라 이해했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라우드라고 크게라고 이해해버렸네.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연구가 좀 많이 의심이 가겠는데 이거 다르겠는데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presumably 아마도 우리는 that 이하를 가정하는데 자바인의 피실험자들이 표현을 보고했어. 어디에서? music using world니까 음악에 있어서 표현을 했는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거야. 근데 영어 사용하는 피실험자가 용어가 없는 것으로 표현해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음악에 있어서 표현을 하는데 음악의 표현에 있어서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까 흔의적이란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흔의적이란 표현을 썼어. 미국에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 없어. 이거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서로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두 그룹의 피실험자들은 뭐야? 뭐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뭐를? 똑같은 표현에 내용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흔의적하고 라우드랑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비록 번역은 흔의적을 라우드로 했지만 얘네는 흔의적이라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be alert 주의해야 된대. 불완전한 번역이 나타나는 거지. 이것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 Imagine greater agreement니까 더 커다란 동의를 상상하게 만든대.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더 커다란 동의를 상상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충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야, 그냥 적당한 표현 없으니까 흔의적을 라우드로 생각해. 이게 더 커다란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더 커다란 동의로 이끄는 거야, 이게. 번역이 불완전하니까. 근데 뭐보다 더 불완전한 동기로 이끄냐면은 커다란 동기로 이끄냐면은 우리가 find 다음에 뭐가 생략되냐면은 우리가 음악적 표현에 대한 동의를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이거는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가졌는데 뭘 가졌어? 뉘앙스 센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묘한 감각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얘가 미묘한 감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흔의적이랑 라우드랑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감각을 가졌으면 우리가 음악적인 표현에 동의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번역이 불완전하니까 더 그냥 대충 더 커다란 동의를 이뤘다는 얘기는 동의를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어떤 용어가 사용되는 거잖아. 어디 있어서? 여기서 respective는 각각이란 뜻이야. 그게 언어에 있어서. 아,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 용어가 사용되는데 좀더 미묘한 감각의 방식으로 사용됐구나. 흔의적이랑 라우드랑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한 동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번역을 하면은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좀더 커다란 동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아, 그리고 여기서 불완전한 번역이 빨간색이 되는 게 맞겠다, 문맥상. 불완전한 번역이라는 얘기는 이게 두 개가 달리 이해하는 거잖아. 달리 이해했더니 우리가 커다란 동의를 하게 되더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잖아.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는 여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맞거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 굉장히 좀 표현이 어려운 게 많았었고, 여기서는 뭐 빨간색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겠지? 그래서 그 문화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겠지? 그래서 이 문화는 불리하지 않는데 감정을 갖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번이 맞는 거겠지? 그다음에 영작은 여기서 여기 주제문 이거 영작하도록 할게요. 네, 6번 잘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